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고 아이고, 오늘 모처럼 토요일인데 이거 우리 집에 모처럼 진짜 휴일이 찾아온 것 같은데? 여보도 아침 일찍 오늘 그 마트 간다고 했고 요루루도 아침 일찍 그 맹구인가 그 친구랑 놀러 가나가고 이거 얼마 만에 만끽해보는 자유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집에 아무도 없다 너무 좋아 이거 막 뛰어놀아야지 오늘은 그럼 하루 종일 누워서 자고 TV 보고 심심하면 저기 가서 컴퓨터 게임도 하고 야 오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이거 오늘 그럼 TV나 보면서 사랑과 전쟁이나 봐야겠다 너무 좋아버리기 어이 뭔 소리야 이건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이거 모처럼 내 휴일을 망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여본가? 아니잖아 아 아저씨 아니 너 악집에 사는 쥐라이모 아니니? 왜 우리 집에 왔어? 아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심심해서 왔어요 그럼 돌아가 아?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난 내 휴일에 망치지 마 아 그냥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돌아가 아 왜 그러실까 들어와 아니 야 너 심심해서 우리 집 놀러 왔구나 그럼 돌아가 어쨌든 너 조용히 있어야 된다 아저씨 이거 TV 볼 거거든 그럼 조용히 있어야 된다 알겠지? 아빠! 왜? 요래야 오늘 너 친구네 집 놀러가서 늦게 온다고 했잖아 어? 근데 왜 빨리 왔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너무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놀기로 했어 틀어낸 거야 그래 요루야 돌아가 이제 다시 또 놀다 와 나가 싫어 나가. 집에서 놀 거야 밖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야 미세먼지 건강에 좋대 이거 어떤 과학자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나가서 미세먼지 많이 먹어 아빠 맑지도 않은 연구 결과일수록 욕먹을 확률이 높은 거 알아?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오늘 그러면은 맹구랑 아빠는 거실에 TV 봐야 되니까 맹구랑 올라가서 놀아 알겠지? 방에 놀아 우리 위로 못 올라가 왜? 야 맹구야 아저씨 오늘 모처럼 휴일이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서 놀렴 맹구 나가기엔 다리가 너무 아프다 뭐야? 야 맹구는 왜 다리가 다쳤어? 뭐야? 맹구 다리 너무 아프다 맹구 부서졌어 다리 야 어쩌다가 너 다리가 이렇게 부셔졌니? 맹구 그 계단을 그 올라가다가 그만 그래 너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부셔졌구나? 맞다 그래 이거 그러면은 못 올라가서 놀겠네? 맹구 올라갈 수 있다 안돼 올라가지 마 못 올라가잖아 멀쩡히 또 멀쩡히 또 오른쪽 다리도 부셔졌잖아 이거 어쩌면 좋지 야 쥐라이몽 귀찮게 됐다 이거 애들이 너무 많아졌네 오늘 혼자서 TV 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올라가면 못 오겠대 아이고 그래서 나한테 뭐 만들어 달라고? 이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 우리 집에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있으면 애들도 올라가서 놀 수 있잖아 원래 그거 만들기 힘든 건데 오늘 특별히 집에 들여 보내줬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그래 그 대신 우리 집에서 TV 하루 종일 봐도 돼 만들어 줄게 됐어 꼬맹이들 따라와 엘리베이터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 그러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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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다! 뭐야? 엘리베이터? 이거 진짜 엘리베이터네 우리 집 엘리베이터가 생긴 건가? 그럼 진짜 엘리베이터지 야 맹구야 이제 올라가도 놀 수 있겠다 요루랑 그치? 기쁘지? 맹구 올라갈 수 있어서 그렇게
괜찮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놀아. 그래. 얘들아, 들어가서, 이거 엘리베이터 나 타볼까? 괜찮은데? 이거, 이거 3층 누르면은 우리 그 애들방 갈 수 있는 거야? 아, 그럼요. 한번 타볼까? 얘들아, 이거 엘리베이터인가 봐.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은, 근데 요런 방부터 가볼까? 엘리베이터 타고? 괜찮은데? 좋아. 좋았어. 그러면은, 3층 띵! 야! 이거 도착한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볼까? 우와! 와, 원래, 야, 이거 진짜 엘리베이터네, 이거. 3층 올라왔어. 내 방이다. 오. 야, 그러면은, 이거 타고 한번, 거실도 가볼까? 아니, 안방 가볼까, 안방? 어때? 좋아. 가자. 야, 왠가 빨리 들어와. 맥고 들어갔어. 이번에는 3층으로 뿅! 아, 여기가 그럼 안방인가? 2층이니까. 여기 뭐야? 우와!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뭐 이상한 곳으로 와준 것 같은데 이거 뭐 초콜릿인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초콜릿 땅! 우와 이거 뭐야? 사탕이다! 초콜릿 땅! 이거 뭐야 왜 이거 뭐냐 여기 어디야 이거? 이거 초콜릿 세상인가? 왜 엘리베이터 탔는데 나는 분명 2층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초콜릿 세상으로 갔지? 솜사탕이 땅.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애들, 야, 그거 먹지 마. 엄마 혼나. 너 유루루. 너 그거 먹으면 이빨 썩어. 여기 사탕 있어, 사탕. 사탕 있다, 사탕. 이거, 그, 내가 말로 만들던 초콜릿 세상에 온 건가? 믿기 힘든걸? 막대 사탕이다, 막대 사탕. 이빨이다. 야, 그만 먹어, 야, 이빨 썩어, 야, 그만 먹으라고! 야, 야, 니네, 지금 그만 안 먹으면은, 니네 치과 간다. 의사 선생님이, 니네, 하면은 바로 그 드릴 같은 걸로 그냥, 이빨을 쑤셔버릴걸. 헐, 치과 싫은데. 그치, 따라와, 이제. 치과 가기 싫으면, 아빠 따라오세요. 네, 맹구도 따라오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전라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 이거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초콜릿 이상한 월드에 온 것 같은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일단은 여기 초콜릿 세상은 이제 이빨 썩어서 안 되겠다. 일단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좋았는데. 근데 이거 아무래도 쥐라이몬 그 녀석이 이상한 엘리베이터를 우리 집에 설치한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어쨌든. 이 버튼을 누르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얘들아? 이거 느낌이 안 좋긴 하지만 눌러보자. 이제 집에 도착한 건가? 이거 여기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엘리베이터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닌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층을 눌러보자. 다음 층 가기. 뭐야? 다음 층을 어떻게 가? 이거 우리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아무래도 이거 엘리베이터 고장 난 것 같지? 이거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 버튼이 고장 난 것 같으니까 나가서 한번 버튼 좀 찾아볼까? 이게 좋겠다. 뭐야? 이거 도대체 어디로 온 거야 이거? 뭔가 으스스해. 에구 여기 뭔가 이상한 거 있다. 아니 뭐 이건 아이템이잖아? 뭐 아이템 아니야 이거? 그치? 아니 도대체 여기서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야 일단은 한번 이쪽으로 쭉 가서 아무래도 여기가 폐허된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이런 데에서 한번 위험해 보여. 그니까 주위에서 한번 엘리베이터를 고칠 수 있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